돈스파이크 씨, 유병재 씨, 김진우 씨, 권현빈 씨 순서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의상을 다 함께 맞추신 것 같아요. 자리 좁진 않으신가요? 좀 좁으시다. 죄송합니다. 테이블 숫자가 한정적이어서 네, 조금 옹기종기 붙어서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재영재 PD님과 김민종 PD님께서 먼저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성입니다. 말 그대로 착하게 살자.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계몽을 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재소자들의 범죄율을 좀 낮춰서 대한민국이 좀 더 안전한 나라로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너무 힘들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초대연진들, 제작진들 너무 고생 많았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길게 하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건현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에 임하는 순간부터 반드시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촬영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 생각이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착하게 살 것 같습니다. 일부러 짧게 하시는 건 아니죠? 네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돈스파이크입니다. 예, 짧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 저도 굉장히 좀 소개를 받고 좀 많이 당황스럽고 놀랐고 걱정도 많았는데 다녀오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병재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 우리 멀리까지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방송 내일 방송이 첫 방송이 되는데 저 제작자는 아니지만은 저도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시청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촬영하는 내내 지금까지도 그렇고 문장으로 만약에 따진다면은 무릎표와 함께 했었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아직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데 저희도 좀 기대가 많이 되니까 저희만큼 기대해서 많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너의 김지래입니다. 저도 그냥 프로그램 제목처럼 제가 착하게 살고 있는데 좀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앞으로 더 착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JBC의 권현빈입니다. 이번 촬영을 하면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경각심을 가졌던 것 같고 또 착하게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출연자들 중에서 이제 그 한 분이 빠졌는데요. 김종빈 군이 해외 촬영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 못한 것을 의리로서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